저와 좀 많이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친구라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좀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서 연정이랑 같이 연재라는 배우를 같이 연정이랑 같이 연재라는 역할을 같이 공부를 많이 하면서 많이 연구를 했고요. 그러면서 사실 연재는 이럴 수 있지 않을까? 연재라면 여기서는 이렇게 하지 않을까? 라는 좀 다양성을 좀 열어두고 많이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에는 좀 굉장히 재미있었고, 그래서 창작 뮤지컬이라는 그 재미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부분을 많이 느꼈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처음 하는 뮤지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부터가 저한테는 굉장히 첫 걸음마였기 때문에 이 뮤지컬을 처음으로 저의 첫 걸음을 떼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의 첫 걸음마를 보러 와주세요, 여러분. 네, 일단 뮤지컬 무대에 처음 서서 느낀 감정은 굉장히 새로운 설레임과 굉장히 새로운 행복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뭔가 한 곳에만 집중되는 그 기운이 저를 되게 에너지 있게 해준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, 사실 뮤지컬 준비를 하면서 내가 과연 무대에서 연재라는 캐릭터에 몰두할 수 있을까? 집중을 잘 할 수 있을까? 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, 지금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 많은 관객분들이 도와주시는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정말 이 무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느낌이었고, 그래서 뮤지컬을 하면서 정말 짜릿한 감정을 느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매력에 또 빠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앞으로도 더 열심히 남은 무대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